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우리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도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은 KB증권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장 초반에는 뭐 상승하면서 좋게 출발하는가 싶었는데 뭐 들여다보면 면면이 그렇게 내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고는 뭐 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없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섹터를 좀 볼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모습이 아침부터 사실은 플러스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하락 종목도 훨씬 더 많은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가총액 상위, 바로 랭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런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주에만 주문이 많이 몰렸다라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좀 많이 강화가 되면서 오늘 아침에 다들 좀 긍정적인 모습, 실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모습은 미국 시장에서 이미 예견이 되어 있던 거죠. 실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해주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구나.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이런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좀 무너지면서 주도주가 좀 교체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종목은 바로 스마트카, 바로 이 애플카에 대한 이런 얘기입니다. 금요일날 뭐 좀 얘기가 좀 많이 돌았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가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 뭐 우리가 기아의 급등락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애플이 이제 휴대폰의 이런 성장성을 이제는 조금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오고 있구나라는 거. 그러면 어디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애플카에 좀 집중을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완성차가 완전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가 예상은 2027년, 2028년 정도를 많은 사람들은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애플 쪽에서 아니야 2025년에 이런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라는 이런 분위기. 사실 내년이 2022년입니다. 불과 한 3년 후면 나오는 거네? 뭐지? 라고 이렇게 빨리 시작이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카는 여러분들 좀 신기할 수 있는데 운전대가 없다.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혁신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직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이 그냥 이제는 그냥 API 가지고 모든 걸 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관장하는 이런 인공지능을 처리할 뉴럴 프로세서를 구성된 이런 애플카 이런 탑재 반도체 칩 개발이 대부분 지금 현재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아이폰이나 맥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인 애플 실리콘 개발팀에서 설계한 것으로 지금 현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지금 현재 조율하는 작업도 지금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애플은 조만간 이런 도로 테스트에도 지금 현재 나설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핸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해드렸는데 이건 페달도 없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필요가 없이 자동차가 그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또 내부는 핸드오프 드라이빙을 중심으로 설계될 건데요. 차량 중앙에 아이패드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승객들에게 이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 애플이 그동안에는 완성차 업체랑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봐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다르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 완성차 업체를 좀 배제하고 이렇게 애플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존에
아이폰에 이런 납품을 하는 회사들과 어떻게 보면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전기차에 필요한 거 뭐죠? 배터리와 모터인데 이 핵심 부품들을 아마도 LG나 삼성 그리고 SK로부터 이렇게 구매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전기차 배터리의 3사가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나 LG 전자 그리고 인포뱅크 같은 종목들이 여기 관련된 주식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 LG그룹주들 결국에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봤습니다. 좋은 종목 또 좋은 이야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